교육부가 춘천 폐교지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 4개 학교를 폐교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형태로 설립하도록 해 벌써부터 학생 수용 능력과 교육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춘천 폐교지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한 부지에 있는 통합학교가 신설됩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춘천시 인구의 32.7%가 집중된 태계동에 학교 신설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을 폐교하라는 요구와는 달리 학교와 학급수와 관계없이 네 곳으로 완화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에 401억 원을 투입해 도시형 통합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두 가지 학교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서 도시형 초중학교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해 26개 학급인데다가 중학교는 한 학년당 4학급씩 12학급에 불과해 춘천에서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2019년 말부터는 2,800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벌써부터 학생 수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대룡과 우석중학교에 교실 14개를 증설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다 입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은 2020년 9월에 개교도 저희가 검토를. 도시와 농산어촌 학교 간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작은 학교 살리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